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오늘은 콩나물 좀 이렇게 자동급수로 해가지고 콩나물 좀 키워보려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콩나물은 원래 물을 자주 줘야 해서 굉장히 귀찮아가지고 많이 못 키워 드시는데요. 제가 요번에 요그 자동급수로 아주 편하게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콩나물 키우기를 한번 연구를 해봐서 한번 키워봤어요. 지금부터 그 키우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콩나물 재배기를 사려면은 보통 꽤 몇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부님들은 또 이렇게 알뜰한 거를 좋아하시잖아요. 콩나물 덮어놓는 뚜껑, 요거는 이게 그 화분 밑받침이에요. 다이소에서 파는 거 500원짜리고요. 그리고 요거는 화분이에요. 요것도 화분도 1,000원짜리에요. 플라스틱 화분. 여기다가 이제 콩나물을 키우려고 하고요. 요렇게 안에는 약간 그 밑받침이 약간 이렇게 높이가 돼 있어요. 이렇게 뽕뽕 뚫려 있고. 그리고 요거는 500원짜리 밑받침, 화분 밑받침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맞춰놓을 거고. 예, 배보자기인데요. 배보자기를 잘라서 요 밑에다가 깔아줄 예정이에요. 아, 그리고 참 하나가 빠졌네요. 요게요, 깔망은요. 제가 왜 가져왔냐면요. 요 깔망, 굉장히 싸거든요. 다육이 심거나 학초 심을 때 깔망을 여러 개 사다 놓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밑에다가 깔망을 깐 다음에 배보자기를 깐후 이제 콩나물을 키워 먹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콩을 준비했는데 콩을 오늘은 제가 이제 마트에 갔더니 100태밖에 없어가지고 100태를 준비했는데요. 콩나물 콩은 오리알태 콩, 비누니 콩, 검정 콩, 서리태 이런 것등다 콩나물 콩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콩에 따라서 조금씩 영양이 다른데요. 어쨌든 콩나물과 콩은 저희 사람한테 몸에 좋은 거니까 어떤 콩이든지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콩나물을 만들기 위해서 요 콩을 여기다가 이제 키울 거니까요. 좀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만 씻어 오겠습니다. 아, 네, 콩이 한 500g 정도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를 씻어줘요, 물에. 좀 지저분한 콩들은 다 골라내고요. 이렇게 괜찮은 콩들만 이렇게 남겨놓고요. 이거를 미지근한 물에 불려요. 하루 동안. 물을 요 정도 담아놓고, 네, 이거 그러면 내일 아침까지 불리겠습니다. 한 7, 8시부터 오늘 낮에까지 이렇게 불려놓은 거예요, 콩을. 그랬더니 이렇게 조금씩 막 새싹도 나오려고 하고 막 그러네요. 이렇게 넣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요, 이게 밑에 이제 이렇게 자동 급수되는 요 밑받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밑받침에다가 저는 물을, 그냥 물을 넣을 것이 아니라 요게 이제 콩나물이 그냥 물을 넣으면은 얇고 영양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좀 이제 쌀뜨물에다가 요거 바나나 껍질 있잖아요. 요거랑 뭐귤 껍질 같은 거 요런 거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쌀뜨물이 조금 더 많았었는데 제가 이게 식물에다가 주고 남은 요 물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약간 물에 희석을 해서 여기다가 제가 물을 요 밑에 받침 있잖아요. 여기다가 줄 거예요. 일찍 이거 물을 하나도 안 줘도 이게 자동 급수가 되기 때문에 콩나물이 아주 잘 자란다고 합니다. 또 영양까지 있어가지고 더잘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영양이 있는 쌀뜨물로 여기다가 밑에다가 물을 줘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햇볕이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뚜껑으로 덮어놓으면 일주일 후에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을 요게 과일과 쌀뜨물을 섞어놓은 물인데요. 제가 요거는 잠깐 어디서 본 건데 요 막걸리 있잖아요. 이게 막걸리 집에 막걸리는 없는데 이 막걸리에다가 다 먹은 막걸리에다 요거 물을 섞어서 주면 또 식물이 잘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콩나물도 잘 자랄 것 같아가지고 여기다가 조금 물 섞어서 여기다가 좀 섞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막걸리 통에다가 한 거의 다 먹고 난 막걸리 통에다가 이렇게 물을 부어가지고 여기다가 좀더 부어줘요. 한번 영양이 있는 콩나물을 키우기 위한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담가 놓고요. 물이 넘치지 않을 만큼 넣고요. 이것도 이렇게
물이 넘치지 않을 만큼 넣어줍니다. 물이 넘치면은 안 돼요. 네, 불린 콩을 이렇게 조금 넣으면 안 되고요. 요 콩이 한 3분의 1 정도, 요 화분의 3분의 1 있죠? 그 정도 당길 정도로 넣어야 콩이 아주 이렇게 좀 풍성하게 콩나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3분의 1 정도를 담아줘요. 콩을 요렇게 이제 담아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밑에 자동 급수가 되면서 이제 뿌리가 아주 길게 내리지가 않는 거죠. 왜냐면 이게 이제 밑에 화분 받침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짧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을 자주 갈아주지 않아도 되고 요 밑에 이 물 있잖아요. 그거만 좀 이렇게 가끔 없어지면 갈아주시면 되고. 저는 요거를 한번 이렇게 덮어놓고요. 요거는 뚜껑이 좀 진해서 뭐 다른 걸 덮어놓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요것도 좀 안심이 되지 않으시면, 이게 이제 뚜껑 까만 봉지나 이런 걸안 덮어놓으면 콩이 노랗게 안 되고 퍼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덮어놓고도 저는 또, 검은 천을 좀 덮어놓겠습니다. 검은 천을 이렇게 사방에다가, 덮어놓은 상태로 한번 콩나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 수시로 체크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3일 동안 요 밑에 쌀뜨물하고 그 바나나 껍질 삭힌 물을 이렇게 계속 줬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콩나물이 뭐 엄청 이게 두껍게 자랐어요. 그리고 뿌리도 없고 실뿌리도 없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키워 먹을 수 있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3일 됐는데 벌써 이렇게 먹을 정도로 컸어요. 한 5일째 정도 되면은 진짜 콩나물보다 더 튼실하고 완전 천연 영양 콩나물이 탄생을 했네요. 네. 콩나물 제가 1월 20일부터 키웠거든요. 짜잔 한번 보겠습니다. 콩나물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볼게요. 네. 짜잔. 와, 콩나물이 너무 잘 자랐어요. 일주일 됐는데, 제가 실은 이게 이제 지금 오늘이 구정 다음 날인데요. 구정 전날 봤을 때는 이게 뿌리가 안 났었거든요. 야, 근데 지금 하루 만에 이렇게 뿌리가 났네요. 원래는 이게 뿌리가 안 났을 때 먹어야 좋은데, 지금 저는 구정 때 너무 바빠가지고 이걸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너무 풍성하게 잘 컸죠. 야, 진짜 건강하게 잘 컸습니다. 튼실하게. 제가 영양 있는 물을 줘서 이렇게 더잘큰것 같습니다. 쌀뜨물, 바나나 물에다가 귤까지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잘 자랐네요. 아주 튼실하게 컸죠. 여기 이 대가. 네, 이걸로 저는 오늘 콩나물 무침을 해보겠습니다. 백종원표 콩나물 무침. 아주 잘 빠져요. 네. 잘 빠집니다. 이게 하루만 일찍 꺼냈어도 네. 아, 너무 잘 자랐어요. 네, 지금부터 싹 씻어가지고 제가 콩나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끓는 물에 소금을 한반 스푼 정도 넣고요. 네, 넣어줘요. 넣고 콩나물을 넣어서 삶아줍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콩나물, 이게 비린내가 안 나게 하려면 콩나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뚜껑을 덮어줘야 됩니다. 네, 3분간 삶아줍니다. 네, 3분간 삶아요. 3분간 삶아줍니다. 뚜껑을 덮고 계속 삶았어요. 불을 꺼줍니다. 이제부터 찬물에 한번 헹궈줘요. 삶으니까 그 콩나물 껍질도 이렇게 싹 뜨네요. 야, 내가 이게 키웠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네요. 콩나물이 어떻게 이렇게 잘 컸을까요? 바나나와 쌀뜨물을 먹고 이렇게 큰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 컸어요. 찬물에 이렇게 한번 헹궈주고요. 묻혀보겠습니다. 찬물에 이렇게 싹 씻어서 건졌고요. 준비한 재료, 마늘, 소금, 고춧가루,
참기름까지 해가지고 초간단 콩나물 무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콩나물을 이렇게 잘 씻어서 이제 한번 무쳐보겠습니다. 콩나물이 한 500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번딱 저희가 먹을 정도 이렇게 가끔 껍질이 있으면 좀 이렇게 솎아내고요. 많이 솎아냈는데도 조금씩 있네요. 정말 제가 키웠다는 게 너무 믿겨지지가 않아요.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굵게 파는 것처럼 파는 것보다 더 튼튼하고 굵게 이렇게 키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야, 진짜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아삭해. 제가 지금부터 콩나물을 무쳐보겠습니다. 팍팍 무쳐보겠습니다. 마늘 한 스푼 정도 넣고요. 소금은 짤 수도 있으니까 한반 스푼 정도 넣어요. 국간장도 한반 스푼 정도 넣어줘요. 네. 요거는 고춧가루는 한 스푼 정도 넣어줘요. 한 스푼. 네. 빨개도 좋아요. 그리고 참기름. 참기름. 한 스푼 쫙 넣어줍니다. 참기름을 넣어주면 고소하겠죠? 네, 초간단이에요. 요렇게 하고 마지막에 좀 묻혀가지고 마지막에 파를 좀 넣어주면 됩니다. 파. 조금 묻혀줬고요. 파를 좀 넣어줄게요. 파는 쪽파 한두 뿌리 정도, 그 정도 네,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팍팍 묻혀주면 완전 맛있겠죠. 집에서 이렇게 일주일 만에 한 번씩 키워가지고 제가 지금 20일 날 키웠는데 지금 26일이거든요. 야, 근데 진짜 이거 완전 영양. 완전히 콩나물은 엄청 영양이 많은데 제가 또 쌀뜨물, 바나나 쌀뜨물까지 줬으니까 얼마나 영양이 많겠어요. 제가 먹으려고 보니까, 요거를 빠뜨린 거예요. 참깨를. 네, 참깨를 넣어서 다시 한번 조물조물 무쳐보겠습니다. 네, 참깨를 넣었더니 더 맛있겠죠. 아까도 엄청 맛있었는데, 신선하고. 참깨를 넣어서 다시 좀 무쳐봅니다. 참, 맛있겠죠. 네. 백종원표 콩나물에다가 파만 하나 더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일단은 콩나물이 너무 이게 건강하게 자라가지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콩나물만 먹어도 막 아삭아삭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 또 콩나물 키워서 이렇게 집에서 콩나물 반찬 해 먹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